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먹을 여러분들 기둥이사촌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최근에 파충류 박람회가 열렸대. 여기가 지금 서울 성수역 쪽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은 봤자 저도 좀 늦게 알았어요. 이런 게 열린 줄을.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가서 또 뭐뭐 있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역병 사태 때문에 이런 박람회 같은 게 그 전혀 열리지가 않다가 되게 오랜만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의 막 눈에 불을 켜고만 왔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 대박이다. 보면은 밑에 지금 다 이렇게 뭐 어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잘은 모르겠어. 그냥 구경해 봅시다. 멘트가 잘 안 나오네 막상 보니까. 아 지금 이렇게 영양제랑 모든 팔고 4,000원 이렇게 잘 나와 있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종류가 혹시 뭐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얘네들의 리키에너스 덕후라고. 리키에너스? 네. 뉴칼레도니아에서. 뉴칼레도니아? 네. 제일 크게 자라는 종합입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다 큰 건가요?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즈가 중성체 정도? 아니면 성체 초? 예쁜 돌처럼 생겼어요. 진짜 겉으로 보면은 약간 그 있잖아 그 약간 이끼 껴가지고 그 돌 이끼 낀 돌처럼 생겼어. 얘네는 리키에너스가 그럼 아닌 건가요? 네, 가고일. 가고일? 네. 아, 예쁘다. 되게 화려하게 생겼다.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줄무늬 얘는 줄무늬가 있어갖고 좀 더 화려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격이 유로 단위로 써 있네요. 유로예요? 유로예요? 네.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800원. 1,800원? 네네. 그럼 2,800이면은 얼마야? 와. 아잔틱. 아 얘가 그 비싼. 네. 와. 근데 진짜 확실히 다른 크레들보다 확실히 새카맣다. 그치? 색깔이 되게 어둡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들이네요. 크레스틴 개코들. 야. 종류 많다.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다 이거야. 다 이런 애들이야. 와, 개체수 엄청 많다. 또 이렇게 구경하는 게 또 박람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일반적인 샵 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쫙 깔고 찍진 않거든. 아, 찍는데. 팔진 않거든. 그래서. 좀 예쁜 애들 찍어봐야지. 위치 맞네. 비싼 거. 모니터 지금 안고 있네요. 이거 봐. 한번 이거 안아볼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어쩌다가 예전에 앵무새 카페에서 만난 친구인데 동화병을 안고 있네요.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우! 아 잠깐만요. 귀를 핥아. 귓구멍이 허들어갔어. 아씨. 와. 이렇게 안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순해요. 오 좋다. 안녕. 야 이쁘다. 순한 편이어서. 얘네가 그 나일강에 산다고 해갖고 나일 모니터지 않아요? 아프리카 산에. 순한 편이. 저도 도마뱀 종류 되게 좋아해서 이런 애들 보면 되게 반갑긴 한데 이렇게 큰 애를 이렇게 직접 안아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애가 없어가지고. 아, 앵무새 있나요? 제가 많이 키우죠. 대비가 있어야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도 구경을 해야죠. 다 달러로 돼 있네. 달러하고 이거 그러니까 수입기체들이었다. 아 수입이라서. 그럼 지금 여기 달러로 적혀있는 미국에서 보내고 뭐 유로로 적혀있는 유럽에서 보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애들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뱀밭이.. 아 뱀밭이 아니 뱀이 맞네요. 이런 거 말 하나 조심해야 돼. 뱀밭이라고 했다 뭐 한다고. 뱀밭도 맞아요? 아 맞죠? 예. 몇 개 보여드릴까요? 가능합니까? 예. 네. 한번.. 아니요 레타일 팜. 안녕하세요. 안녕. 난 이 뱀 되게 이쁘다. 얘네가 그 이런 이렇게 하얗게 있는 애들이 무슨 네, 이거 파이드. 이거 파이드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앵무새 파이드 모프하고는 되게 다른 개념이죠. 근데 똑같이 하얗게 있는 애들. 예, 정말. 지금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이런 애들처럼 전체적으로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하얗잖아요. 이런 애들을 뱀 파이드라고 뱀들 파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얘네가 혹시 얼마나 된 게 주죠? 이거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네. 무슨 애기 동물처럼 되게 촉감이 이렇게 근육의 탄탄함이 별로 안 느껴지고 그냥 말랑말랑 비교죠. 아직 애기라서 그래. 네. 사실 혹시 이거는 무슨 뱀인가요? 유독 새카만데? 이거는 슈퍼마호가니 블랙파스텔 해파이드. 오.
대박이다. 근데 블루가 와서 조금 덜 까매요. 원래 훨씬 더 까만데. 그럼 지금 이 계열이 혹시 볼파이터인데요? 그렇죠. 볼파이터인데 이런 색깔이 있어? 나 처음 봤어. 이제 이거를 판다파이드처럼 팬더무늬처럼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많이 비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그 개체를 아까 만들기 위한 과정? 그렇죠. 그렇다 볼 수 있죠. 거기서 발생한 네. 그런 게 지금요. 네네. 근데 말이 안 돼. 얼마인가요? 혹시 분양가는 얼마 정도 하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못해도 1300, 140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1300, 1400. 네. 여러분 특수동물이 이렇게 정말 부들부들. 근데 보면은 색깔이 지금 네. 이런 검은색의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얘네가 지금 심지어 얘네 희끗희끗하잖아.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무슨 원리인지 좀 가늠이 안 되네. 모든 이제 이런 색깔은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유전 지도 해석하는 게 은근히 단순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 역작. 역작? 네, 작년에 있는 역작. 얘 되게 회색빛이다. 그렇죠.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예, 네, 진짜 예쁜데요? 네. 보통 우리가 뱀하면 이런 색깔 생각하잖아. 네. 퍼피 색깔 같이 그쵸, 나오고. 그렇죠. 이런 색을 이제 많이 예상하시고. 아가 어디 가면 안 돼. 좀 고급스럽게 생기는 이제 이런 애들. 우와. 여러분, 딱 봐도 진짜 딱 봐도 완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뱀의 매력이죠. 사장님인데 이렇게 막 하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저희 이런 거 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마이크 집중. 여기 샵 이름이 뭡니까? 랩타일 팜입니다. 랩타일 팜. 네. 네. 말 그대로 파충류 농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여기 되게 퀄리티 좋은 아이들이 참 많네요. 좋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못 살 뿐이야. 와, 진짜 이쁘다. 얘는 재패니즈 렛인데. 아, 레스네이크입니까? 좀 무서운데. 성격 그래. 장난 아닙니다. 인간 네. 성질이 급해요. 그래 보이네. 와. 아니요, 저희 호구노즈 작년에 벌었어요. 완전 다. 네? 와. 귀여워요, 네. 이런 친구들은 물기도 하나요? 네. 근데 생김새도 그렇고 크기 굵기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 뱀 느낌이야. 우리나라 한국산 뱀. 그렇죠. 이제 아마 일본 스타일이 원산지니까 네.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파이튼 종류랑 다르게 가만히 있질 않네. 비글이네. 그래서 얘는 두 마리 이상 못 꺼내요. 아, 한 번에요? 네. 아, 이게 통제가 안 되겠다. 약간 색깔만 다르지 우리나라 석화사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석화사 누룩뱀 이런 느낌.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지는 분양하네? 새끼 났어. 여기 보면은 얘들 새끼 치렀어. 새끼 났어. 계란이죠 사실. 네. 이건 밥인가요? 이게 얘네가 이제 사료. 그래서 여기다 어착 놓으면 여기 철망 사이로 갉아먹는 식으로 하는 거. 여기도 물 받아먹는 거고. 보통 나는 이거 대학교 때 실험 동물 그거 할 때 이런 데서 많이 키우거든요. 아이고 형님 얼른 저기 근처 병원. 여기는 까만지들이 많네. 원래 보통 흰지만이 쓰거든. 처음에 저렇게 나무를 이거랑 또 뭐 하려고? 어? 거북이 있다. 거북이 있어. 잠깐 봐도 될까요? 보면은 다른 거북이 위해서 등갑이 유독 동그래. 육지거북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긴 한데 방사거북은 유독 이런 게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더 동그랗고 더 귀여운 느낌. 근데 그래서 또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색깔도 이쁘기도 하고. 이거는 레오파드 육지거북. 아, 근데 되게 조그만 애들이다. 다 조그만 애들이네. 펜 개코네. 얘네 레오파드 개코. 마리당 얘가 지금 한 마리에 3만원이라고 써있는 건데 이게 또 박람회 묘미거든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박람회 오면은 사장님들이 유독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박람회 올 때 입양하는 게 사실상 제일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입양 방법이고. 아까 600만원짜리는 싸게 파는 건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 자, 한번 마저 둘러봅시다. 지금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볼 건 진짜 많은데 사람이 많고 약간 조심해야겠고
용품, 하, 이거 계속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아가기도 힘드네. 일단 좀 더 보죠. 그리고 되게 습해요, 여기가. 어, 지금 맞아. 여기 생물들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완전 여기가 물을 막 엄청 뿌리는 것 같아. 사육장에 나오는 습기들이 다 나와. 여기 물건도, 애들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딱 봐도 습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따뜻한 느낌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 여기도 크랜데 지금 여기 좀 쭉 보고 있어. 반갑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크레들 있는데 여기 지금 다 크레예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여기가 다. 와, 확실히 파충류판에서 크레스트 게코들이 완전 인기를 몰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들이 거의 얘네들 위주로 데리고 나왔네. 배만이면 얘네네.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게 먹이를 먹이 주기도 쉽고 곤충 안 먹여도 되고. 뭘 먹나요? 그 전용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에 개어가지고 하면 얘들이 핥아먹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해서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크레스트 게코 특징이 그거잖아요. 전용 사육장이 없어도 그냥 키울 수 있잖아. 얘네가 약간 저온성이어가지고. 그래서 키우기도 간편하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파충류 처음 입문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다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다 각자의 충분한 가치를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볼 줄 몰라서 못 볼 뿐입니다. 제가 볼 줄 모른다고 실망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조류 유튜버입니다. 파충류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자, 가봅시다. 괜히 뻘쭘하네. 어, 50%예요. 50? 대박이다, 50%. 반값이야, 반값. 여기는 아까 지금 계속 크레스트 게코만 진리도로 봤잖아요. 가끔가다 뱀 보고 했잖아. 여기는